좋다. 생각보다 빨리 왔네. 네가 어떻게? 그래, 내가 유혹했어. 이 손으로 마마의 옷고름을 풀었고 그 품에 파고들었어. 대군 마마는 나를 밀어내지 않으셨어. 오히려 내 유혹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뜨겁게 그만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나를 안고 또 안고 그만 그만하라고! 제발! 그만! 어떻게 네가 집에서 내 지압이었고 원래 내 거였으니까. 뭐? 네가 사는 이 집도 대군 마마도 그리고 조선 최고의 예인이라는 이름도 네가 누리고 있는 건 다 내 거였어야 했어.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 선택은 안 할 거야. 아니 연희가 할 거야. 장난하니? 왕자님들의 전화까지 오시는 자리야. 연희 얘가 뭘 할 줄 안다고. 그래 매향아, 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? 아니 어머니, 연희가 해요. 할 수 있지 연희야. 너 진짜 모란강 망하는 거 보고 싶어? 모란강은 망해도 돼. 하지만 내 자리는 못 내줘. 연희야, 난 너 믿어. 조선에는 매양이밖에 없다는 거 네가 보여줘. 꽃사시오, 꽃사시오, 꽃을 사시오, 꽃을 사.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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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꽃으로 흩나. 꽃방울이 둘러매고 꽃팔로 나왔어. 붉은 꽃, 파란 꽃, 논리고도 하얀 꽃. 색 자색의 연분호 울긋불긋 빛난 것.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. 네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내게 미리 알렸어야지. 빈축이인 척 나를 속여 내 걸 다 가져가 놓고 겨우 하룻밤 뺏겼다고 이건 아니지 않니?